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직에 대하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정직,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린이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오늘 정직이 여러분 안에 비수같이 꼽혀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3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작년 예배 때 헌금송 우리 윤장현 형제, 우리 비전 마을에 무용을 전공한 우리 윤장현 형제가 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주 센세이션할 만큼 충격받고,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무용을 전공한 자매가 있어서 가끔 워십 댄스를 하지만은 오늘 윤장현 형제가 춘 춤의 제목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윤장현 형제가 나오기 전에 49.195kg의 삶의 무게감에 삶의 무게라는 자존감. 저는 그 타이틀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42.195 킬로미터라고 나와야 되는데 마라톤 거리죠. 근데 그 킬로미터를 킬로그램으로,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 그 말이죠. 42,195kg 엄청난 무게를 지고 가는 인생의 삶. 사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이 단거리 잠깐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뛰어가야 되는 마라톤의 거리인데, 그 긴 거리가 마치 이것이 42,195kg을 지고선 가야 되는 인생의 짐처럼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스팔라이 조명받으면서 우리 무용수가 나와서 무용을 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정말 프로구나. 어렸을 때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 모습들, 그러다가 초등학생 때 같은 모습들, 그러다가 경쟁사회, 조직사회, 사회생활 들어가서 상사들에게 굴복해야 되는 그러한 삶, 그런 것들을 착착 표현해 가면서,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내 인생에 쏘는 삶의 무게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런 거를 무용으로 표현을 하는데 엄청 은혜가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이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집어던지고, 메시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옷을 찢고 그것을 벗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옷을 짊어지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하고 무대 뒤로 퇴장하는 모습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제 마음속에 탁 결정을 했어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아끼자. 부활주일날, 부활주일날 우리 비전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초청의 시간으로 그때 해야 되겠다. 장현 현재 저기 앉아있는데 예스? 예, 고개 끄덕였습니다. 부활주일날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저는 설교 원고를 확 바꿔버렸어요, 앞부분을. 그래서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는데 이것이 무겁냐 쉽냐는 뭘로 결정하느냐면은 내가 그거를 무겁게 지면 무거운 거고 쉽게 지면 가벼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게 와서 배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쉽게 지는 법을 배워라. 42,195 엄청난 무게가 삶의 무게고,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술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세상적인 걸로 아편, 마약 이런 걸로 중독돼버리거나 자기 자신을 방치시켜버리거나 더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거 쉽게 지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왜 무거운데요? 삶의 짐이 왜 무거운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설교할 정직의 결론입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머리를 굴리고 편법으로 한번 이거를 쉽게 쳐보고 싶으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머리 굴려가면서 편법 쓰면서 양다리 걸쳐가면서 이거를 쉽게 치는 법을 내가 만들어내려니까 도리어 그게 더 나를 묶더라. 그게 도리어 더 나를 힘들게 하더라. 정직하지 못한 자의 삶은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 저를 보시죠. 쉽게 더 표현하면 밭이에요. 밭. 농사 짓는 겁니다. 30서부터 60까지 골든타임을 제가 미국에서 있어서 제 삶의 간증들이 예화들이 다 미국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블락인데 한블락에 잔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몇 퍼센트를 잔디를 깔아야 돼요. 나는 그 교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 건물을 사면서 잔디 다 집어쳐버리고 저걸 다 아스팔트로 깔아가지고 족구장 만들고 농구장 만들고 이 주차장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웬걸 안 되는 게 미국법이에요. 푸른 잔디를 놔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매주마다 회사에다 맡겨서 그걸 다 관리를 하고 멋있긴 멋있죠. 아름답긴 뭐 아름답죠. 어느 날 나가보면요, 우리 길 바로 건너편에 루터란 처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 잔디가 더 멋있어 보여. 똑같은 회사에서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 루터란 처치 인도 목사님이십니다. 인도계 미국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친해요. 우리 사무실을 놀러 오고. 너네 교회 잔디 참 멋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패스터 안, 나는 니네 교회 잔디가 더 파래 보여. 그러더라고요. 서로 길 건너서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나는 이쪽에서 저쪽 교회 보니까 그 잔디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 루터란 처치 목사님은 그쪽에서 넘어서 우리 교회 잔디를 바라보니까 열방교회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잔디를 밟아보면서 보니까 잡초가 그렇게 많더라고. 구멍 난 데가 많고. 좀 멀리서 봐야 되는 거로구나. 멀리서 봐야 되는 거로구나. 가까이에서 보면 여러분 다 드러나요. 이 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잔디밭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잡초가 쫙 나와 있는데 누가 뿌리지도 않은 잡초였어요. 그 대화는 사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얘기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밭에 잡초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내가 저 밭에 들어가서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케이, 뽑아! 그러질 않아요. 그냥 놔둬라. 그거 뽑다가 옆에 있는 온전한 것도 짓밟을 수 있어. 그냥 놔두고 때가 되면은 싹 다 뽑아가지고 불에다 집어던지면 돼. 그때 얘기합니다. 저 잡초가 왜 생겼죠? 뿌리지도 않았는데 왜 생겼죠? 예수님 집 앞이 잔디였나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모를 때에 사단이 와서 뿌리고 간다. 자연의 법칙은 뭡니까? 꽃가루가 날아다니다가 잔디에 떨어지면 그냥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잠잘 그때에 사단이 와서 너희들의 밭에다가 잡초를 뿌리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안에서 잡초가 난다고 얘기해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그렇지 않은 세상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관계성 맺다 보니까, 직장 상사들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를 맺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많은 잡초가 뿌려지더라 그 얘기예요. 정직은
젊은이 여러분들 정직은 밭입니다. 밭이 정직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서 잡초가 열리고 이상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열매가 맺혀지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잡초를 뽑아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무성해지면 잔디가 먹어야 될, 잔디가 누려야 될 에너지를 잡초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잔디들이 여러분 죽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정직하지 못한 밭,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더 정확하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밭,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된 그런 정직하지 못한 밭의 이유가 뭔지 아니? 세 가지야. 첫 번째, 그 밭 속에 돌이 너무 많아. 돌짝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에요. 상처, 과거의 아픔, 고정관념, 내 부모한테 받은 거, 내 주변에서 받은 거, 용서할 수 없는 거, 불안한 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돌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정직한 하나님의 영, 정직의 영, 그것이 내 안에서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정직하라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돌멩이를 끄집어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뭔데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이거 풀어버려야 돼. 안에 있는 돌들을. 두 번째 밭을 뭐라 그럽니까? 길가라고 얘기합니다. 길가. 길가는 뭐라 그러죠? 분명히 밭인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아가지고 반질반질해가지고 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반질반질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아우 저 인간 아주 참기름이야 이래요. 반질반질하죠. 말하는 것도 반질반질이라고 아주 행동하는 것도 보면 반질반질하고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한테 하도 많이 밟혀서 그래요. 그러면 왜 밟혔는데? 왜 밟혔는데요? 세상에서 굴러먹으면서 자기도 짓밟고 그도 나를 짓밟아서 피차 짓밟은 거예요. 짓밟게 내가 방치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위로 걸어가게 방치하는 겁니다. 저는 뉴욕에서 건축하고 교회 안에를 싹 다 리노베이션을 하고 맨 마지막이 밖에 가드너 이 잔디를 하는 건데 먼저는 너무나 많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우리 교회를 쫙 그늘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뿌리가 교회의 파이프들을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벽을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수십 년 된 나무들 일곱 그루를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거 싹 다 갈아버립시다. 이 흙을 싹 모아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리고 다른 데서 깨끗한 흙을 갖다가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걸 다 갈아버리고 우리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우리끼리 한번 합시다. 재밌게. 그렇게 하고 덤프 트럭으로 좋은 흙들을 사다가 교회 사방 한 블락을 다 흙으로 메꾸고 그 위에 잔디를 사다가 입혀버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박수를 치면서 그전에는 우리 교회를 밟고 지나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아엎고 잔디를 쫙 깔고 깨끗하게 마치 골프장처럼 되니까 유심히 사무실에서 쳐다보니까 그 잔디 밟고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박수치고 가요. 동네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다 좋아해요. 왜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 짓밟는 줄 아십니까? 밟아도 될 만큼 지저분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노골적이라서. 발보도 될 만큼 만만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리노베이션 하기 전에 그 땅을 보니까 지저분하니까 밟힐만 해요. 보니까 예수님은 정직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사기를 치면 여러분보다 한 수도 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사기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면은 바보같이 여러분이 당할 것 같은데 정직한 여러분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하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보병 제5사단 36년대 1대대 본부중대, 저는 군종병과였어요.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것만 전담했습니다. 12월 14일 날 군대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입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눈이 엄청나게, 전방부대에서 눈이 내리는데 첫 번째 주일날, 저는 논산 훈련소도 아니고 전방 부대 훈련소, 거기 가서 전방 이 논산보다 더 많은 시간 훈련 받았어요. 첫 번째 주일날 너무너무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간다라고 얘기했다는 억수로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밖에 눈은 내리고 눈은 쳐야 되고. 그때 조교가 나와서 교회 갈 동그라미 동그라미 XX 놈들은 나와 그러더라고요. 아예 비하 발언을 하면서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하면서, 가겠다고 말하면 아주 죽여버리겠다는 마음 가지고, 교회 가겠다는 놈들이 있으면 다 나와 보내줄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기운에 저는 나갔어요.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맞고 가자. 제가 딱 나가니까는 저를 째려보면서 완전히 겁세포가 죽었구나. 나 그때 배웠어요. 아, 겁이라는 것이 세포가 있는 거로구나. 너 겁세포가 죽였구나, 훈련병. 너 여기 서 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한테 104명이 훈련받았는데 있으면 나와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오죠. 다 겁먹고. 없지? 예,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깨를 툭툭 치면서, 훈련병 안혜권, 너는 훈련 끝날 때까지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 너 교회 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한번 겁을 줘본 것 같아요. 눈이 내리고 너무나 할 일이 많으니까 다 교회 간다 그럴까 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 정직하게 매 맞자. 뭐 죽이기 하겠느냐. 그러고선 교회 가자. 마치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나는 그날 이후로 훈련 시절 주일날에 눈 쳐본 적 없어요. 주일날에 다른 일 해본 적 없어요. 주일날만 되면 나는 무조건 불러서 차를 태워서 교회까지 딱 데려다 줬어요. 여러분, 길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가시덤불이라 그랬어요. 정직하지 못한 밭의 특징이 가시덤불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 뭐 이렇게 찔리는 게 많아. 저놈이 찔린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은 내가 머리 굴리다가 내가 찔리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정직의 영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삶에 정직의 세포가 살아나요. 그전에는 편법, 양발 거치기. 오늘 사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사울은 왕이 전쟁 나가서 다 죽이십시오 했는데 왕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군인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좋은 것들은 가져왔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너 왜 양발 거치느냐 그 얘기예요. 반은 순종했어요. 절대적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온전한 정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사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도 그와 같은 온전히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너 고통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멀어가지고 네 기도소리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50%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나가서 전쟁하고 내가 승리해가지고 이 아말렉 왕을 잡아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까지 소, 염소 몇 마리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카톡으로 보내준 선교 내용의 서머라이즈 중에 맨 밑에 보면은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할 목장 모임의 쉐어링 요거를 나눠보십시오. 나는 양심이 나는 정직이 몇 점인가? 여러분 정직이 몇 점이에요? 정직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직의 기준이 뭘까? 나 정직한 것 같아. 내가 뭐 돈을 훔쳤어? 내가 뭐 물건을 훔쳤어?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어?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어? 난 정직한 사람이야. 저를 보세요. 정직은 세 단계입니다. 제1단계의 정직은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아 사람이면 양심 좀 있어라. 이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기본적 양심 그거 접히면 여러분 우리 동물로 취급받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건 여러분 기초단계예요. 제2단계가 있습니다. 양심보다 위에가 뭐냐면 법입니다. 법. 법을 지켰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법을 지켰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 우리의 율법 이거 지켰느냐. 30점씩 주십니다. 그러면 율법까지 가면 60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다 완성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를 보시죠. 마지막 가장 위에 있는 진짜 여러분 정직의 하이라이트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양심 위에 율법이 있고 율법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은혜가 없는 한 너희들 율법도 못 지켜. 자,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뭐냐면은 목사님 보세요. 율법은 법은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게 법이에요. 은혜는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게 법이에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은혜는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게 그것도 법이에요. 은혜의 법. 너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너 전도해야 돼. 너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돼. 너 선교해야 돼. 너 나눠줘야 돼. 너 베풀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 안 하고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면 여러분이 구속 가든가요? 여러분이 형을 살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은혜의 법은 해야 할 것을 안 했을 때는 여러분은 여전히 낙제 전수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의 기준이에요. 하긴 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 없는 인간들 많아요. 율법은 둘째치고. 저 사람의 정직의 수준이 몇 점인가? 저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 높이 평가되고 있는 사회예요. 비극이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오, 대단하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상영하려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예배 마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의 정직도
세계 어느 기구에서 대한민국 와서 그걸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정직한가. 내용은 뭐냐면요, 짧은 거였는데 선물 포장 박스에다가 쇼핑백에다가 선물 백, 고급스러운 백에다가 안에다가 꽃 한 송이를 집어넣고 그 안에 정말 괜찮은 선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백 몇 개를 지하철 1호선에다가 한 300대에다가 그거를 가방 하나씩을 출입구 옆에다가 다 놓은 거예요. 전철 안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쭉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방 안에 위치 추적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번호를 다 매겨놓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가방이 몇 개 돌아왔을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아니, 결론은 만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7개입니다. 7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녁에 전철이 끊어지는 그 시간에 분실물센터에 87개가 들어왔어요. 정직하죠? 그런데 지난주일날 국가 부패 지수에 대한민국은 59점이에요. 왜 그럴까? 개인은 정직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도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학교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단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조직이 썩었다는 거예요. 조직 힘은 59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정직의 점수는 100개 중에 87점이 넘어요. 그 위치 추적기가 쫙 모이기 시작하는데 한 그래프 안에 서울역 쪽으로 다 그게 집중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직 두 번째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꼭 여러분 안에 중심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직하라. 정직합시다. 하나님 정직할게요. 이렇게 해서 설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정직해야 되냐? 어떻게 정직해야 되냐? 말씀을 잘 지키자. 이 정도의 두리뭉실한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 스스로에게 정직해라. 다 같이 시작.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정직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정직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않은 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정직하게 안 보기 때문에 나에게 편법을 쓰는 거예요. 저 인간 나빠.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첫 번째가 내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거 I don't care. 다수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게 세상의 유행이라 그래도,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아닐 때는 내 스스로에게 자문다답해보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나보다 위에 사람을 만나든 나보다 아래 사람을 만나든, 나의 상사를 만나든 나의 부하 직원을 만나든, 내 선배를 만나든 후배를 만나든, 그 문제 속에 돈이 개입이 되든 개입이 안 되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불교 신자든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스스로에게 기준을 두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의 기준이 양심이라면 여러분 올려야 돼요. 법으로. 여러분이 법을 잘 지켰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을 은혜로 올려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적다고 얘기해요. 정직과 불법의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이 불법의 문은 크다고 얘기해요. 거의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고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죽음의 길이야. 반드시 그건 죽음의 길이야.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야.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내게로 와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어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저껜가요? 여러분 다 투표권이 있죠? 나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싶지 않아. 누구 찍으라고 이야기는 안 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장 투표하기 전에 TV 토론회를 하는데 안철수와 금태섭인가요? TV 토론에 나왔습니다. 근데 안철수의 상대가 안철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은 서울시 한복판에서 동성연애 축제, 퀴어 축제를 하는데 거기 참석할 겁니까? 딱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안철수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지혜롭대 역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축제를 한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다 찬성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견도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좋아서 축제를 하면은 축제하는 대로 내가려 두세요. 내가 거기를 꼭 참석해야 될 이유는 나에겐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이건 내 자유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들이 축제를 한다면 이거를 반대하는 저들도 존중이 여기고 저들에게 대해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똑똑하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마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했나? 의대 출신이니까요.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안철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퀴어 축제를 하는데 절대 도심지 한복판에서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외곽에 가서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도심지 한복판에 젊은 청소년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퀴어 축제를 반대하진 않지만 저쪽 시골 외딴 곳에 가서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반대편 상대가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안철수 확실하게 동성연애 반대자구나.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그런 인물은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지고 TV 토론회에서 내 반대편 후보가 나에게 안혜권 씨 당신은 동성연애를 찬성합니까? 퀴어 축제에 참석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난 서울시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퀴어 축제는 아니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석 안 할 겁니다. 나는 내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오는 게 싫고 나는 내 사위가 여자가 들어오는 게 싫습니다. 나에게 질문한 그에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사위가 여자가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거기에 참석하고 안 하고 나 서울시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서울시장 돼.
그 사람 서울시장 돼요. 저 사람 분명하구나. 흑백론이 분명하구나. 투표 표수 몇 개 바뀌어가지고 야리꾸리하게 얘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정직이에요. 제가 한국을 잘 몰라서 강대상에서 막 자신 있게 막 국회의원을 비판하고 국회에도 예배당이 있는데 왜 거기서 기도회 하면서 회의 석상에 올라가서는 엉뚱한 것을 결정하고 합니까? 내가 막 대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내게 그러더라고요. 안 목사님, 한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단에서 조금 말을 좀 수위를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도 정직해야 돼요. 강대상에서 정직해야 돼요. 이건 죄면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가르치는 우리 젊은이들, 이건 정직하지 못한 건 정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누가 정직하기를 바라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수가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왕따가 되고 여러분이 외롭게 되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경제적인 손실을 내가 보더라도 내가 나에게 볼 때 정직하게.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안 해. 다시 설교 준비해.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은 이 설교 원고가 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은 난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안 되는 이 설교 원고를 갖다가 여러분 보고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웃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자랑 아니에요. 우리 찬양단들 다음 주에 교육하려고 하지만 내가 은혜가 돼야 돼. 내가 누구를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오늘 예배 온 사람들 은혜 받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은혜 되면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안에 가람이 가득 차든 비어있든 상관없이 내가 나를 향하여서 찬양하고 찬양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 그게 여러분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쉬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정직해라. 두 번째는 정직의 대가를 지불하라 얘기해요. 정직의 대가를 지불하라. 사울 왕은 자기에게 정직하지 못했어. 자꾸 편법을 이야기해요. 자꾸 다른 이야기합니다. 자꾸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정직의 반대가 불법이 아니라 정직의 반대는 편법이에요. 다른 겁니다. 이단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같은 다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편법은 우리의 정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비슷하게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내 안에 정직의 50%는 있었다. 이게 사울의 말이에요. 나 전쟁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하게 물건도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저 소하고 양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거의 90%는 정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10%를 보고 소, 양 그 몇 마리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거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정직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정직하게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편법이 되는 겁니다. 부분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 계속 공격받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청년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안티가 많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왜? 우리는 머리가 두쪽 나도 우리는 예배 드릴 거거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모든 종교가 통합할 수 없거든요. 불교, 힌두교, 기독교 다 어떻게 통합돼요? 우리는 튀어야 돼. 아니다라고 우리는 독립을 선언해야 돼.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티가 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대세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저 기독교인들은 개독교고 쟤네들은 꼭 튀고 안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티가 많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이기 때문에. 이태리에 목사님 친구가 있어서 뉴욕에서 이태리에 뭐 비행기를 7시간밖에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가요. 친구도 만나고 담임 목사니까 같이 함께 이태리 가보신 분들 알죠? 콜로세움 광장 앞에 가봐요. 바티칸 대성당 앞에 가봐요. 가짜 물건 쫙 놓고 팝니다. 이태리 프랑스의 명품들 막 루비통, 페르가모, 막 펜디 막 이런 가방들 쫙 놓고 팔아요.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명언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야, 저 가짜들이 저렇게 많아서 어떡하냐. 저 루비통이나 페르가모나 펜디나 샤넬이나 이런 데 완전히 열받겠다. 엄청 잘 팔려요 이게. 근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회사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래요. 그냥 놔둬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지만 그냥 놔두라 그 얘기예요. 이유는 왠지 알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진짜가 돼. 진짜를 살려고 사람들이 더 발버둥해. 가짜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팔면서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가방이 여기서는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근데 구별이 안 가. 그래도 저 사람들 때문에 오리지널 명품 회사들은 더 명품이 되기 때문에 가짜가 판쳐도 놔둬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가짜는 진짜를 더 진짜로 만들어주는 게 가짜가 있기 때문에요. 구정 잘 지냈어요? 난 구정날 저희 누님과 같이 함께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옆에 있는 황해 칼국수집을 갔다. 알아요?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영종도 인천공항 뭐 1년에 두세 차례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들리는데 이거 비행기 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님들하고 거기를 갔어요. 가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오늘은 사람 없겠지. 구정날 금요일인데 웬걸? 갔더니 표 받으러 들어가는데 80번이었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숫자가 아니죠 뭐죠. 들어가서 표를 봐봤는데 142번이야. 와, 저거 60몇 번을 언제 기다리지? 거리두기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쫙 서서 그냥 그 표 하나 붙잡고 추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한 시간 넘게 기다려서 내 차례가 왔어. 거기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맛집은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진짜는 코로나하고 상관없구나. 다 우리 가게 문 닫았습니다. 우리 가게 어렵습니다. 우리 식당 문 닫았습니다. 한 시간만 더 연장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진짜는 유효하게 가는 거예요. 유효하게. 왜? 진짜 맛집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 그런 거로구나. 정직도 대가를 지불하면은 여러분의 정직은 더 정직해져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편법을 대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그를 훈련시키는데 술 먹이는 거, 왕 앞에서 고기 먹는 법, 이런 돼지고기 막 이런 것들 막 먹이는데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나 고위직 공무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난 술 못 먹습니다. 나는 굽이 있는 저런 짐승들 못 먹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난 저거 못합니다. 기껏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더니 이제 끝이겠구나.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 알았어. 너 이거 안 먹어도 돼. 다니엘은요 한량없이 승진합니다. 마지막 사자굴에 들어가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할 때도 나는 그건 못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그런데 구원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해줘요. 정직의 힘입니다. 정직의 힘.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을 더 정직하게 하려면은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더 많이 고통당해야 돼요. 따돌림 당해야 됩니다. MT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세 가지의 대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놀려대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라.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이 세 가지예요. 거기서 다 넘어져. 자존심 다 상해.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 대가를 여러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정직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거고 여러분의 더 내적 실력이 쌓아지는 것이고 거꾸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존심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시작.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 자존심 내려놓고 용서하라 그 얘기죠. 자존심 내려놓고 더 정직하라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직하게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서울시장에 당선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있는 정직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치사한 짓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장로님이시면은 국회의원 지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장로답게 국회의장에서도 정직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그 얘기예요. 당의 이익 때문에, 대통령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뺏지라는 그 자존심 이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직을 다 접어놓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졌다면 졌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자존심 세우지 말고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대가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땡큐예요. 땡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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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다음 사람 금방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 You are welcome. 아우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정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압니까? 미국 사람들이 땡큐와 반대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sorry, sorry. 지나가다가 살짝 옷만 쳐도 excuse me, sorry, sorry. 미안합니다. 참 정직해요. 교회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교회 물건 종이를 박스로 우리는 막 이 트럭으로 사다가 교회 창고에다 보관해 놓는데 종이를 수십 박스를 사러 갔는데 거기는 직원이 뭐라냐면 제가 열방 교회 아이들을 가지고 가니까 목사님 이거 사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세일해요. 다음 주일날 세일합니다. 그러면 30%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은 건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냥 팔아먹지 빨리 세일하기 전에. 근데 그걸 다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사지 마십시오. 급하지 않으면 한 박스만 사가시고 다음 주일날 오면 30% 세일합니다. 정직.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불법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 되고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의 밭이 사람들이 마구 집담는 여러분 길가가 돼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의 밭이 울퉁불퉁하고 많은 가시들이 나오는 엉겅퀴 밭이 돼버리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두 번째 대가는요 물질의 대가입니다. 제일 무서운 대가예요. 돈 걸리면은 자존심은 막을 수 있어도 자존심을 참을 수 있는데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 굉장히 옷이 귀했을 때예요. 돈입니다. 그거 자체가.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심판 때에 입었던 그 흉포 그거를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그 옷을 가져갔겠어. 속옷 달라면 겉옷도 다 줘. 그냥 그래야 너 정직해질 수 있어. 끝까지 돈 때문에 불의한 말을 하고 끝까지 돈 때문에 조금 더 벌기 위하여서 내 정직을 다 팔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다 팔아버리고 여러분 정직과 물질은 목사님 보세요. 이런 함수관계가 있어요. 잘 머리에 외워두세요. 정직은 앞에서 먼저 손해보고 뒤에서 엄청난 복을 받는 게 정직이에요. 먼저 앞에서 손해보고 뒤에서 엄청난 복을 받는 게 정직이고 불법은 앞에서 조그만한 이익 보고 뒤에서 쪽박차는 게 불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당장 지금 잠깐의 이익 때문에 불법 정직을 팔아버리면 먼 훗날에 나는 쪽박차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직은 내가 앞에서 손해를 보고 내가 앞에서 내려놓고 내가 물질의 대가를 치르고 그래 내가 손해봤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선택하면은 뒤에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의 대가입니다. 반드시 시간의 대가 치러야 돼요.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라 이 이야기예요. 시간의 대가는 뭡니까? 행동을 투자하라고 얘기해요. 네 시간을 내라고 얘기입니다. 제가 이 순위 숫자적 통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정직한 나라는 부패하지 않은 나라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러분 저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정직한 나라는 1, 2, 3위가 아시아에 있어요. 일본, 싱가포르. 굉장히 정직합니다. 일본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직접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데리고 자기네 나라 일본에 온 사람을 위하여서 거기까지 데려다 줘요. 백화점에서도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사면 좋겠습니까? 몇 층으로 가면 됩니까? 그러면 몇 층에 몇 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는데 이 점업원이 나를 데리고 거기까지 같이 함께 가줘요. 여러분 정직이 시간을 대가를 내야 돼요. 정직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은 행동이에요. 정직이 살아서 역사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역사되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시간을 내야 되는데 아닙니다. 기꺼이 여러분 시간을 내야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결론은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부메랑이 뭐예요? 던지면은 멀리 가지만은 결국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정직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부정직을 던지면은 그 부정직이 돌아서 나한테 큰 화살로 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던지면 이 진리가 돌아서 나에게 큰 진리로 옵니다. 그걸 예수님은 또 뭐라 하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너한테 돌아와. 먼저 선한 것을 택하고 먼저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은 그게 다시 돌아오는데 손해로 안 와. 큰 걸로 돌아와. 경영학계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 제가 통계 얘기는 많이 하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긴 차이 속에서 애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여러분이 잘 모르죠. 애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뭐를 제일 먼저 하나 봐라. 그러면 90% 이상은 얘가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가 나타나더라. 그게 뭐냐면 오자마자 먼저 씻고 방에 가서 숙제를 먼저 하는 애들은 거의 성공으로 가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먼저 가방 집어 던지고 놀고 즐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애들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하면 돼 숙제는.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먼저 뭘 택했느냐, 내가 어떤 부메랑을 던지냐 그 얘기죠. 지금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지금 내가 좀 더 엔조이하기 위하여서 내 양심을 접어버리고 여러분이 편리한 부메랑을 던지면 그 부메랑은 여러분 엄청나게 큰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날아올 때 내 삶을 막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이걸 습관화시키세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기억나죠?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 사이에서 이거를 가르게 만드는 핵심적 단어가 뭐라고요? 크게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정직은 반복해서 습관해야 돼요. 다 같이 함께 전도서 7장 29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하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얘기예요.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머리 굴렸다 그 얘기예요. 잔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넣어주세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정직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